새로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10년에 도약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지요. 복잡해지는 만큼 사회 문제도 많아지고 또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회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설립 목적입니다. 10여 년간에 걸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을 배출해왔고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벌써 대학원에 진학하고 현장에 취업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을 창업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학과에 오시면 진학한 것 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한 선후배 또 동료 학우를 얻게 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여러분의 욕구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학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보육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와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런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학과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트랙을 개설한 것은 우리 학과만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과의 큰 자랑거리는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습 전담 교수진과 실습 과목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점, 그리고 철저한 실습 지도 관리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유수한 실습 협약 기관은 우리 학교의 실습 운영 체계가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서 누리실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문 과정을 중심으로 매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과 수화통역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매년 옵특강을 개최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초청 특강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회복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건 살고 계신 지역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셔서 동료 학생들과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학과 공부와 더불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경희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다채로운 행사와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MT, 졸업여행, 해외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행사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활동들을 아름다운 경희 캠퍼스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요.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복지욕구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나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 같은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해왔지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욕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요. 이러한 늘어나는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 학과의 향후 비전입니다. 여러분, 복지가 확대된 사회를 꿈꾸십니까? 그런 사회에서 전문가로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저희 학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 전문가의 꿈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